28살 연하 남편과의 와, 행복한 대박.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함성원 씨. 와. 걸크러쉬 래퍼 치타! 치타! 엔시아! 엔시아! 골든차일드 최범인 와이! 와이!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아, 우리 함성원 씨는 사실 연상연하 커플의 워너비죠. 워너비죠. 그러니까요. 이상황 씨하고 론 부부가 11살 차이. 네. 류 필립 씨가 17살 아니에요. 함성원 씨 18. 이야. 그 치마 씨 생일이 몇 월 달이죠? 4월 달이요. 4월 달. 그러면은 고2 1학기 때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예, 예, 예. 함성원 씨가 고2 예, 1학기 때. 예, 예. 이때라도 태어나줘서 감사하죠. 아, 그럼요. 더 늦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이는 몇 살에 태어나려고. 태어나긴 한 거예요. 어디 있을 거예요. 있을 야, 거예요. 낯선한 뒤에 태어나서 뭔 소용이냐. 제발 좀 나타나줘요. 워낙 금술이 너무 좋잖아요. 네. 좀 더 추가로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아, 그럼요. 딸이 있으니까 요즘에 아들이 갖고 싶어요. 그 혹시 아들 있으시죠? 저는 저 아들 하나. 아들을 어떻게 낳았어요? 예? 아니, 내가 낳나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들 가졌다고 하면 아들 어떻게 낳아요? 저 이제 아들을 가졌 아들을 어떻게 낳았냐? 왜 어떻게 낳았냐? 아들은요? 그걸 진짜 예. 정말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달라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근데 함성원 씨는 진짜 요즘 친구들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치타는 저보다 8살 아래예요? 위? 위? 많아. 자랑도 좀 더 해봐요, 치타 씨. 이제 함께하는 이제 술이 달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취하게 되더라고요. 사람한테 취하는. 사람한테 취하는지 술에 취하는지 모르게 막 취해버리는구나. 두 병만 먹어도 취하죠. 원래 몇 병인데 두 병 먹으면 대체 뭘 더 먹으려고 그래. 저기. 아니 근데 이렇게 공개 연애하는 게 이제 장단점이 있죠. 엔시아는 어때요? 뭐 공개 연애할 용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나도 공개 연애는 좀 그래. 네. 지금 몇십 년 동안 들킨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제대로 감춰드립니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예. 우리 골든차일드는 예. 우리 첫 출연이잖아요. 네. 네. 예. 요즘 고민 있어요? 요즘 동생들이 반오십이라고 이렇게 놀리는 것들이 반오십이요? 네, 반오십. 25살이면 뭐 쉬운 살이잖아요. 반오십하니까 25살. 놀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형한테? 제가 쿵쿵따나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형들한테 우리한테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야. 그러니까 반오십이라고 막 놀리는구나. 네, 그래서 아이고. 저한테도 반백사자고 한번 놀리나요?